서영원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이 상반기 정부의 밸류업 정책 예고에 따라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죠. 여기에 4대 지주사들은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단 금융사들에게 부동산 PF 우려는 여전히 발목을 잡는 요인입니다. 금리 인하 시 추가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금융주들,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금융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어렵죠.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지금 뭘 잡아야 되고 어떤 업종 종목을 잡아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좀 믿을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안심이 되는 업종이 금융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사실 과거에는 우리 금융주와 은행주 이러면은 상당히 정말 못 가던 정말 재미없는 주식이었습니다. 네,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골칫거리인 종목이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당히 좀 탈바꿈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일본부터 시작이 돼서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작업들이 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대해봐야 될 부분들은 금융주들이 특히나 배당 성향이죠. 배당 네. 성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주하는 정책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한도 그렇고, 맞습니다. KB도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업 힘입어서 네. 과거에 사실 대한민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상당히 좀 보수적이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시세 차익의 투자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배당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 점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금융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최근 금융지주들에 대한 실적들이 좋은데 네. 뭐 비은행권 쪽에 대한 실적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뭐 키움증권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과거의 은행주들은 사실 금리 인하하면 오히려 뭐 증권주가 뜨고 은행주는 지는 이런 구조였다라면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배당률이 높아지고 배당 비율이 네. 높아라면 오히려 새로운 투자처로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자금들이 외국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네. 볼 수 있겠고요. 금융주주사들이 전반적으로 최근의 트렌드를 저도 이렇게 살펴보면 뭐 우리 금융지주가 뭐 증권 다시 시작하고 뭐 다른 기업 지주사들이 보험사들이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종합금융 업체, 종합금융 글로벌 기업으로 좀 성장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은행과 뭐 금융 다른 사들을 따로 봤는데 그러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은행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은행에서 모든 산업이 좀 강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종합금융으로 가는 성향이 나타나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특히나 저는 이제 배당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쵸. 이유가 뭐냐면 네. 배당 수급은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나타나주게 되고 외국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외국인 수급들은 어쨌든 그 기업들의 배당을 갈수록 더 요구를 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런 점들이 선순환 구조를 띠게 됨으로써 오히려 좀 금융주들은 뭐 단기간에 많이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좀 앞으로의 좀 포트로서 하나의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좋은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건 최근에 금투세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금투세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이런 논리는 결국에 이걸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수혜를 금융주들이 또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행 예정인 금투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정은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네. 하고 있고요. 뭐 더 기대를 본다라면 폐지까지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3년 한시적으로 또 주주 환원 촉진 세제를 좀 면제해주고 그 면제율을 높여주게 되면은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이런 좀 친시장적인 좀 정책들이 좀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뭐 금투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스크한 부분으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저는 뭐 이대로 그대로 흘러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수정된 안들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정부의 지금 현재 국민들의 공감대가 전혀 좀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준다라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금융주들이 뭐 르네상스라고 해야 될까요? 모처럼 만에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도 함께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그러면 최근에 금융지주사들, 금융주들의 흐름이 어떤지 고은배랭커가 정리했으니까 또 확인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금융 관련 기업들 통 큰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금융 4대 지주사로 쏠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우리 금융지주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전일 1.9%가량 하락하긴 했지만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이번 주 들어서 좀 강한 상승이 나왔던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 장중에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역시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강한 이야기를 했고요. 2분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호실적과 함께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이번 주 신고가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국내에서 밸류업 1호 기업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주주 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해서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전일 2.7%가량 하락했죠. PF에 대한 우려 속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분기 영업이익이 73%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DGB 금융지주를 포함해서 전거래된 금융주 전체적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PF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금융주들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현명할까요?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융주들의 최근의 흐름 뭐 좋습니다. 시장을 떠받쳐주고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게 요즘에 금융주들의 패턴인데 자, 그러면 금융주 중에 저희도 하나를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이라도 금융주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도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뭐 지금 금융주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좀 우려감으로 좀 고점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한 포트로서 본다라면 배당을 생각하시고 좀 계속 모아가시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뭐 그러니까 정말 큰 물량을 한 번에 매수하신다라면 시세 차익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좀 보신다라면 금융주는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대표적인 종목이 KB금융. KB금융.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대장을 볼까요? 네, 뭐 사실 KB금융이 KB증권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상당히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금융주들을 선별을 할 때 뭐 말씀해 주셨듯이 부동산 PF 관련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가 가장 좀 관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KB금융 같은 경우 충당금을 한 7,500억 정도 좀 쌓아놓은 상태고 지금 현재 부실 PF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충당금 대비 0.8% 정도거든요. 네. 어느 정도 좀 해소는 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PF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금 작은 금융사들이 더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서 접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KB금융은 여전히 뭐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감을 좀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배당인데 최근 이제 배당 주주환원율이 37.7%까지 좀 증가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높여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률이 지금 한 6%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6%의 이자를 받기 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쵸. 앞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건 더욱더 큰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으로서의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배당 성향은 더 높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상반기에 한 3,200억 정도를 자사주 소각을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또 4,000억 정도를 또 자사주 소각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금융주들이 좀 배당이 있어서 좀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을 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밸류 발표로 인해서 어떻게 좀 대놓고 이제는 좀 주주들을 네.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에서는 앞으로의 금융주는 좀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KB금융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금융지주사들 뭐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배당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좀 인색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 막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차장님께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 결국에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기술주나 반도체가 좀 주춤하고 제동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반기에 연말까지 그러면 금융주들이 우리 시장에 뭔가
주도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인 종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주가. 어떻게 보면은 경기 방어주로 네. 볼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뭐 PBR 기준에서도 저 PBR인 것은 분명하고요. 네. 뭐 KB금융도 지금 PBR이 뭐 0.5배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여전히 하반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한 방에 금융주를 딱 차는 거는 투자 전략으로서 맞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내 포트에 꾸준히 모아가는 것으로서는 6%의 이자율을 난 기대를 한다. 이자율은 아니죠. 리미터는 배당률인데 네, 배당. 이것을 좀 노려본다라면 금융주는 하반기에도 꾸준히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융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하반기까지 한번 쭉 정립으로 모아가는 전략,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러면 곽유정 파트너님께도 저희가 알려드렸죠. 요 금융주와 관련된 이슈 포착을 해봤는데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금융주? 앞서서 4대 금융지주사 말씀 주셨으니까 네. 저는 지역금융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역금융사 이런 작은 중소형 금융주들도 요거 밸류업이나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PF나 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 네. 부담은 없는 건가요? 그런 이제 위험 부담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있었는데 네. 서서히 지금 털고 있는 단계이기 네네네. 때문에 이제 위기에서 기회로 좀 잡아갈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BMK 금융지주 가지고 BMK 왔고요. 사실 BMK 금융지주 하면은 사실 사건 사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많았죠. 그래서 뭐 근래 조금 이제 근래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은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금융부서 쪽 예,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2009년부터 15년간 총 거의 한 3천억 원가량을 횡령했었던 그런 이제 사건이 있기도 했었고요. 네. 또 2016년도 당시에는 성세한 회장이 BMK 금융지주 주식 시세 조정으로 인해서 자본시장법상 처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랄까 금융당국의 또 제재 리스크까지 받을 수밖에 없어서 네. 지금 현재 제재가 이제 부과가 된 게 기관 경고거든요. 이렇게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처벌이 어떤 내용이냐면 금융사는 이렇게 기관 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는 진출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이런 이제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앞서서 2016년도 네. 당시 그렇게 자본시장법상 처벌받게 되면서 기관 경고 받은 상황이거든요. 다 지나갔나요? 네, 그래서 지금 2021년도부터 어차피 2026년도까지 신사업을 지금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미 그 앞서서 경남은행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나가는 여기 이제 이미 기간 경고를 받고 지나가는 네.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는 이미 뭐 BNK 경영 전략에 있어서는 차질은 없을 것이다 네. 라고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 통제를 조금 더 이제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오히려 그 위기에서 기회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이지 않나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지금 현재는 빈대인 회장이 이끌고 있거든요. 빈대인 회장 쪽에서도 최근 이런 금융사고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네. 또 그룹 내부적으로도 내부 통제 부문을 강화한 지금 태스크포스도 별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그 내부적으로 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중소형 은행들은 신뢰가 그쵸? 필요한데 우리 투자자들에게 신뢰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에 저는 결국에는 주주 환원책 배당 맞습니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BNK도 그런 주주 환원책 좀 발표하고 있나요? 이미 이제 지난해부터 조금씩 이제 단행하면서 눈치를 좀 봤던 것 네네. 같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지역 금융지주사 최초로 중간 배당을 하면서 적극적인 이제 주주 환원책을 펼치기도 했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부각이 됐었잖아요. 2월에는 보니까 지금 빈 회장을 비롯해서 경영진 68명이 자사주를 약 1만 주 정도를 장내 매수하기도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 달 같은 달에는 13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매입을 완료해서 신탁 계약이 끝나는 대로 소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4대 금융 지주사들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계획들 계속 발표하고 그쵸. 있는 중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2분기 실적 상당히 선방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나올 거거든요. 오늘인가요? 오늘 발표가 나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주주와 투자자들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 진행한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소식이 그러게요. 있지 않을까라는 주주 하나씩 좀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이제 기대감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컨센서스가 한 2,1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2분기보다 약 한 7.2%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 쪽 지금 이자 수익이 실적을 현재 견인하고 있고 앞서서 KB금융 같은 경우도 비은행 부문에서도 이제 실적 나오고 네네. 있다고 하는데 지금 BNK 역시도 비은행 부문 역시 이자 그 이익 감소세 없이 지금 현재 선방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대체로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뭔가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계획 관련돼서 발표가 나올지 그 부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들 최근에 관심 많으실 텐데 실적 잘 나오고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최대 수혜주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주환원제까지 3박자가 일단은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대형 금융주주사 하나 또 지역 중소형 하나 이렇게 소개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해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